하나 솔루션 매수가는 5만 100원 선이라고 하시는데요. 비중이 25%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비중이 큰 만큼 조금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 솔루션도 이제 재상장 되고 나서 네. 좀 뭔가 의미 있게 태양광 쪽에서 으쌰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엄청 기대가 됐었는데 네. 재상장 되고 나서가 고점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내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이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상장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그 급격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중순 이후 6월 달처럼만 탄력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기관들도 좀 입질 좀 들어오고요. 매수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번 여기서 하나솔루션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1차적으로는 이 자리들이죠. 4만 원대 후반 자리와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은봉으로 무너졌던 이 5만 1,700원 자리. 이 자리들이 가장 큰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5%의 비중이니까 뭐 추가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네. 1차적으로 요 은봉이 있었던 자리와 직전에 요 고점대들 있는 요 4만 9천 원부터 5만 원짜리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비중을 한번 줄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5만 1천 원이 안착이 돼주는 흐름이라면 나머지 홀딩 내지는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일단은 한번 때려줬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조금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5만 원 선까지 오른다면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